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장도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는 발표가 나왔던 어제는 증시가 조금 오르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유럽 증시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걱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정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 펼쳐진 안도 랠리는 딱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무섭게 빠지더니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넘는 2.4% 급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량주를 모아놓은 S&P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3%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란 공포감이 시장을 압도한 겁니다. By definition, you are raising rates because you are trying to slow spending. That is the definition of an economic slowdown. There's going to be economic consequences here. 영국과 스위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3%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는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연준의 긴축 의지는 확고합니다. If you're a home buyer, somebody or a young person looking to buy a home, you need a bit of a reset. We need to get back to a place and where inflation is down low again and mortgage rates are low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꼭 피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증시는 더욱더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